잉여맨 로블록드 아 배고프다 어. 밥 줘 그리고 여기는 부자팀 그리고 여기는 옷도 없는 진짜 거시팀 냠냠냠 맛있죠 바닥에 떨어진 샌드위치 정말 맛있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 100원팀 그리고 1000원팀 그리고 만원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00원, 1000원, 만원으로 집을 건축하는 배틀을 해볼 거예요 네 저는 뭐 하면 될까요? 100원으로 넌 건축을 하면 돼 100원으로 건축이 가능한가요? 가능해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가보겠 자 오늘 집 지을 곳은 이 트리하우스 이 나무 위에 있는 집에다가 멋진 집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뿅 자 저 위에 저금통 보이지? 아 이 저금통에 있는 돈만 쓰는 거야 알겠어? 근데 여기 뭐 정신과 시간의 방이야? 아 그거는 차차 디자인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배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겸은 아 댕댕아 우리 1000원으로 어떻게 짓지? 나는 지금 아이디어가 번뜩번뜩 떠오르는걸 좋았어 그러면 우리 약간 핑크핑크한 집으로 지어보자 핑크핑크한 집? 약간 공주님 집인가? 근데 돈을 아껴야 되니까 네가 그럼 안방을 짓고 내가 거실 화장실을 맡아보도록 할게 알았어 그럼 난 800원만 쓸게 뭐? 그러다가 에? 너 1000원 다 쓰겠다? 아니야 아니야 200원으로 다 지을 수 있잖아 거실하고 화장실 자 우리 돈 아껴야 되고 빨리 안 팔면 돈 나가니까 빨리 팔아야 된다 야 우리 이거 하나 살까 이거? 이거 뭐? 이거 야! 이거 800원짜리야 빨리 팔아 뭐해 구독 자 이제 거의 뭐 2시간 정도 걸려서 모두 집을 완성한 것 같은데요 100원 집, 1000원 집, 만원 집 자 누구부터 볼까? 100원 집 와 너 진짜 100원밖에 없게 생겼어 하지만 내 미적 감각은 100원이 아니라 100억이라고 오. 오케이 한번 100원 집 보러 가볼까? 좋아 자 100원 근데 솔직히 100원으로 뭘 지을 수 있었을까? 난 솔직히 기대는 안 되거든? 100원으로
집을 지을 수 있지? 나는 한번 지어봤어. 100원 집을 지은 우리 늑대가 소개시켜줄까? 아, 자 여기는 얘들아 여기는 바로 우주박물관이야. 우주박물관? 100원으로 우주박물관을 100원으로 우주박물관을 만들었어. 자, 이 가운데 이 중앙에 있는 이 하얀색 네모는 뭘까? 이거? 이거는 맞춰봐 얘들아. 마시멜로. 땡. 정답은 바로 나야. 어? 왜냐면 이 우주의 중심엔 내가 있거든. 뭐래? 당황스럽다. 아, 그리고 말이야, 이 주변에 보이는 이 동그라미들은 있잖아. 이거는 반죽 아니야? 비슷하긴 한데 조용히 있어봐, 댕댕아. 망고 아니야, 망고? 맞아, 이거는 내가 코딱지야. 이거는 내가 붙여놓은 코딱지고. 밀가루 반죽이고 이건? 이거는 아니야, 내가 어제 먹던 한번 만두를 붙여놨어. 만두. 응. 그리고 이건 똥인가? 그리고 이거는 리아야. 오. 와.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이거는 말이야,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수 있게 천국에서 만든 링이야. 아, 천사링! 천사링이야. 내가 붙여놨어. 천사한테 가지고 왔거든. 이건 뭔데? 그럼, 뾰족한 건 뭐야? 이거는 점프맵이야. 아, 클라이밍! 클라이밍! 이제 클라이밍 존이야, 여기는. 아, 근데 불가능한 점프맵인데? 아니, 성공할 수 있어. 성공했네. 아, 이 뾰족뾰족한 거를 늑대 엉덩이에 꽂아버리고 싶다. 늑대가 근데 100원치고는 진짜 기대 이상 애들아, 이하도 아닌걸? 애들 잠깐만 일로와. 아직 소개가 덜 끝났다고. 아 진짜? 여기는 말이야, 자 다 들어와. 너희들은 지금 납치된 거야. 뭐래? 좋아요. 자, 어쨌든 100원 집 그래도 나름 창의성이 돋보였어. 100원으로 진짜 지을 거 없었을 텐데. 맞아, 그래서 돈을 안 쓰고 스토리텔링 했잖아. 많이 고민했나 보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은 1000원 집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해도 좋아.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라. 자, 이게 소파 하나가 5원씩이거든. 야, 5원 거의 뭐 몇십 원으로 지은 우리 소파야. 어때? 귀엽지? 그리고 바깥에서 창문을 볼 수 있어. 창문을 보면은 나무가 심어져 있지. 그리고 우리는 1000원으로 지었지만 청결함을 위해서 짜자자잔 욕실을 지었어. 위에다 이렇게 구름으로 디자인을 했고, 자 이렇게 구름 위에서 응하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지. 오. 이게 이쪽 방만 아이 거의 한 400원 썼을 거야. 자. 반을 썼네. 그치. 그리고 이제 침실이야. 구름 위에서 잘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내보았지. 오. 근데 연맨나 이 집에서 살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왜? 어? 아니 그냥 그럴 것 같아. 미안해. 야, 화내지 마. 천 원으로 이 정도 지었으면은 럭셔리한 거야. 완전 잘했지. 100원 집이 더 대단하지 않았을까? 어때 리아야, 너의 생각은? 내 생각은 100원 집, 1000원 집 둘 다 다 쓰레기 같다. 야, 역시 부자들은 다르다는 건가? 이 안경 쓴 것도 봐. 이거 좀 안경 쓴 거 좀 보라고. 구독. 니네 뭐 잘 지어봤자지. 아, 우리 집은 일단 이 예술적 감각 자체가 달라. 그래? 꽉 채워져 있거든. 만 원짜리 집. 오. 진짜 기대하고 가본다. 우와! 뭐야? 이야, 진짜. 우리는 좀 달라. 우와, 이 디테일 봐. 여기 문 앞에 이거 디테일하며 이 커튼 뭐야? 커튼 어떻게 만든 거야? 요 코튼 창문. 오, 이거 뭐야? 이거 봐봐, 이거 이 그림이 엄청나게 이뻐. 이 그림이 너네 방 하나야. 이 그림이 그림이 얼만데? 한 $400 정도에. 아, 진짜 부럽다. 진짜 부럽다. 우리 욕실값이잖아. 우리 욕실값이잖아. 와, 코튼 하며 그리고 이 소파에 푹신푹신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TV도 볼 수 있고. 그 뒤에 이거 뭐야? 이거 설마 로봇 청소기?
오! 그런가?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아, 로봇 청소기야? 그리고 여기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거 완전 부럽다. 여매나. 얘들아, 나 꼈어. 이 무지개 사지 말자고 했던 거잖아. 여기는 그냥 산대. 이거 아야, 뭐 좀 허전하길래 좀 놔봤지. 와. 야, 코인 하이템. 야, 이 방 대박인데? 야, 마치 그 발리에 온 거 같아. 아, 여기는 주방도 아니야. 여기는 그냥 가볍게 와인 한잔 하는 곳. 바! 바라는 건가? 그렇지. 야, 냉장고도 두 대나 샀어. 아, 와인 넣고 또 안주도 넣으려면 좀 필요하더라고. 이 냉장고 하나가 한 500원 정도에. 야, 이거 뭐지? 이거 커튼 아니고 그 올리는 거 있잖아. 이거 뭐라고 하더라? 블라인드. 이거? 블라인드도 있어. 뭐 가볍지 우리 집에서. 아, 근데 우리 자재 많이 했다. 더 꾸밀 수 있었는데. 아, 맞아. 아, 이 야, 돈이 또 남더라고. 야, 그리고 얘들아, 엄청 놀라워. 패침대도 있어. 봉인한 것 같은데? 이야, 대단해. 이야, 여기에 왕자가 있어. 아, 이건 돈이 좀 남아서 우리가 한 $2,000 정도 여기 넣어놨어. 여매나 좀 가려봐, 여매나. 야, 근데 진짜 잘 지었다. 여기는 아까 전에 100원짜리 집 짓던 애가 좀 불쌍해서 우리가 방을 하나 좀 내줬어. 100원짜리 애 방이야 여기. 야, 컴퓨터도 있어. 우리 집에서 청소부로 일하거든. 안녕하세요. 야, 그 청소부 내가 할래. 야, 야, 이 코가 너무 커가지고 이걸로 변기 닦으면 되겠다. 변기솔 같아, 변기솔. 여기는 네 것도 닦아줄게, 자, 대박. 아, 됐어. 야, 변기솔도 있고 코에. 야, 그리고 야, 위에 뭐야, 복층이야. 대단해. 남자의 로망 복층. 야, 복층에서 TV도 보고. 야, 이 커피포트 이거 얼마였더라? 400달러였는데? 얼마 안 하던데? 커피포트에서 커피 한 잔도 할 수 있고. 야, 이 집은 진짜 부럽다. 그리고 진짜 제일 부러웠던 건 이 진흙대 이 변기솔. 아, 얘도 야. 얼마 안 해. 야, 이거는 우리 집에도 있었어. 좋아요. 자, 어쨌든 오늘 100원짜리 집, 1000원짜리 집, 만원짜리 집을 보았는데요. 어떤 집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에 써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룡! 아룡!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